오늘은 아삭, 바삭, 고소한 콩나물전으로 하루 한 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제발. 콩나물 200g을 씻어 물을 빼줍니다. 당근 6분의 1개를 채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, 홍고추를 채 썰어줍니다. 콩나물을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줍니다. 다진 마늘 1/2 스푼, 새우젓 1/2 스푼, 썰어둔 야채 넣고, 튀김가루 3큰술, 바삭함을 책임질 전분가루 1스푼 넣고, 물 50ml 넣고, 쉐키 쉐쉐키 섞어주면 반죽 완성. 팬에 식용유 2스푼 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반죽을 올려놓고 부칩니다. 한 번씩 뒤집어주고 노릇노릇할 때까지 부쳐주면 완성! 오늘은 간단, 바삭, 고소한 콩나물전으로 밥 먹자!